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순달람 한종목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순달람이 결산한 순결한 세븐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 투자자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 탑 7 중 6위입니다. 네, 6위는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곳인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게임 엔진 업체입니다. 이 게임 엔진이라는 것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도구 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진을 편집할 때 포토샵과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게임 중에 총싸움을 하는 이제 FPS 게임이 있죠. 이렇게 다다당 쏘는 게 있는데 이 총을 쏘는 행위를 표현을 할 때 상에 맞는 이제 판정이라든가 그 모션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나는 광원 효과 상황에 맞는 이제 오디오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유니티가 게임 엔진계의 이제 선두권자이긴 하지만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핵심 경쟁자가 바로 에픽게임즈가 만든 얼리얼 엔진이죠. 둘 간에 그래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유니티는 이제 인디 게임이라든가 모바일 게임과 같은 라이트하고 좀 접근성이 높은 게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매출 기준 상위 100개 게임 개발사 중에서 93개의 개발사들이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에 이제 얼리얼 엔진은 AAA급 이제 헤비하고 좀 고품질의 3D 게임을 제작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픽 게임즈는 지난 1분기에 이제 펀딩을 이제 좀 유치를 했는데 그 당시 평가받았던 기업 가치가 무려 280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니티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340억 달러 정도 하는데요. 이렇게 유니티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높은 것은 우선 상장 기업이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니티가 기기 간의 호환성이 좀 우수해서 최근 모바일, AR, VR 환경에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라이엇 게임즈의 이제 초대박 게임이죠. 롤의 경우에는 모바일 버전이 좀 출시가 됐었는데 이것은 얼리얼 엔진이 아니라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라이엇 게임즈와 에픽 게임즈는 같은 모기업을 둔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니티 것을 썼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VR 기기의 성장세가 아주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5G와 관련된 컨텐츠들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컨텐츠가 바로 이 게임과 메타버스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제 AR, VR 등의 기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애플의 경우에는 VR 기기를 이르면 2022년 2분기에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또한 AR, VR의 유행과 함께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게임 제작 분야입니다. 게임 엔진 부분에서 유일하게 상장 기업인 유니티가 그래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성장성을 믿고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세에 보답하듯이 저번 분기 실적에서는 유니티가 아주 호실적을 내왔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서 DBNER, 달러 환산 순 확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DBNER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라는 점에 있고요. 이 지표는 기존 고객들이 소프트웨어 지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돈을 더 지불했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출액과 좀 비슷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SaaS 기업들의 DBNER이 120%인데 반해서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지난 분기 DBNER이 무려 144%나 해당을 합니다. 그만큼 고객들 이탈률도 적고 게임 엔진에 고객들이 돈을 더 쓰고 있다는 말일 텐데요.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에 더욱더 기대를 하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게임 엔진이라는 것이 게임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적 영역에서 널리 쓰이게 될 점이라는 점이 장기적인 매력 요소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티의 경우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볼보 뭐 이런 이 자동차 기업들과 손을 같이 잡으면서 각 기업들의 메타버스 진출의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순달람이 결산한 순결한 세븐은 다음 시간에는 5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